아이 진짜. 아니 아저씨 여기요. 이거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한여름, 원하는 날짜가 아닌 매일같이 변하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캠핑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번 주도 일요일 많은 비가 온다는 소식에 퇴근 후 급하게 떠나는 금요일 캠핑.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삼각김밥으로 허기를 달랜다. 목적지 인근에 다가갈 때쯤 민가도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이 괜시리 으스스한 느낌을 가져다 주고, 경북 지역의 물난리가 지나간 지 며칠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걸 도로 여기저기 토사물이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다. 매번 느끼지만 어둠 속에서 야영지를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으며, 오늘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그나마 인적이 있는 장소를 택한다. 엄마와 애들이 그리하잔다. 모기요. 야, 모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현실 캠퍼 노실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항상 그냥 장소를 기억이 못하겠다. 그 정말 멍청한 사람입니다. 똥멍청이. 저희가 영천의 치산 계곡에 와 있는데, 여기가 그 노지 캠핑, 여름 노지 캠핑 하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장소더라고요. 또 일요일 날 또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지금 도착하고 세팅을 했는데, 11시입니다, 11시. 날씨가 온도는 그렇게 덥진 않은데, 이 습도가. 이 온도는 한 24도? 자, 깜빡이 앉아. 자, 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우리. 신나는 여행을 위하여. 아유, 말 잘한다. 치얼스. 치얼스. 아우 좋네. 올라올 때 좀 무섭더라, 맞지? 너무 인적이 없으니까. 그 공포가 뭐냐면, 내가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드는 그 공포심 있잖아. 사람 사는 마을은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내가 말은 안 하고, 이제 내가 계속 무섭다고 막 애들도 막 동료되니까 무섭다 말 안 하고 계속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저 입구에 쓸데없이 교회가 너무 큰 거야. 그게 더 무섭더라. 우리가 유튜브 하기 전부터 학원 많이 다녔잖아.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퇴근하고 가가지고 어두웠잖아. 학원 엄청 오지 산골이기도 하고. 아이 행복해. 언니 아까 아빠 표정 못 봤지? 아 진짜 완전 갱년기 아줌마라니까. 50대 얼굴에 짜증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짜증이 안 나는 게 생겼나? 왜? 지금이 덥고 찜찜하고. 그러니까 그게 행복하자고 다니는 여행을 짜증나고 막 인상을 찡그리고 있을 거면. 조한야 너 말아봐. 인상 안 피나? 다리미 갖고 올까? 짜잔한 돌들이 조금 깔려있는 바닥이라서 팩질하기에는 좋은데,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주차장이더라고요. 아스팔트 구간이고. 근데 제가 정보를 봤을 때는 여기 개수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 어두워서 개수대는 못 찾았어요.
밑에 쪽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마 여기 말고도 또 다른 장소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카라반들이 좀 많거든요. 카라반에서 지금 그 발전기를 틀어놨는데 발전기 소리가 지금 엄청 좀 약간 귀에 지금 거슬리는 수준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제발 잘 때는 발전기를 좀 꺼주셔야 될 건데 일단 노지 캠핑이라는 게 항상 이 소음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긴 하다, 그죠? 이쪽에는 지금 계곡 물 내려가는 소리가 하 내려가고 이쪽에는 차 타고 올라올 때 조금 무서웠던 게 뭐냐면 도로에 물이 넘어선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어두워서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넘어선 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얼마 전에 그 경북에 물난리 났다고 한 게 며칠 전이잖아. 배 부르나? 이제 양치하고 자자. 일단 애들 재우고 잠시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오늘 인터넷으로 참숭어회를 주문을 했거든요. 이게 필렛으로 덩어리로 오는데 저희가 밀치는 횟집 가서 잘 먹을 수 있는데 이 숭어는 요즘에 먹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잘 현지에서 바로 먹지 않으면 횟집에서는 잘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참숭어회를 한번 사봤습니다. 양이 300g인데 엄청 많습니다. 이거 양식이야? 숭어는 양식이 안 돼. 그래서 오늘 많이 힘든가 보네. 갱년기. 인정. 인정. 갱년기 중년 여성 인정. 요즘에 그 잇몸도 많이 시리고 찬물 먹으면 이빨 막 시리거든요. 눈도 가고. 눈은 간지 안 짠 될 거야. 이렇게 뭐. 그리고 흰머리. 감정기복 심하고. 감정기복 심하고. 짜증 많이 늘고. 살은 계속 찌고. 네가 이렇게 금지큼지막에 쓰는 거 좋아해갖고 내가 금지큼지막에 쓰는 거. 딱 좋은데. 그치. 내가 네 취향을 적용한다, 얘가. 야, 시합시한 거 딱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툼한 애랑 산다, 얘가. 아니었으면 안았을 때 뼈 베기는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회도 얍실얍실하게 먹을 거야. 안았을 때 뼈 베기는 사람 만나봤네. 아이고, 뼈 베기는 사람만 만났을까? 근육이 베기는 사람도 만났는데. 노지든 뭐든 발전기는 조금 좀 민폐인 것 같다. 요즘엔 저소음 발전기라고 해가지고 소음이 작게 나는 발전기도 있고 그리고 소음 박스라고 있거든. 그 안에 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데 저 정도면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귀에 이명증 생기고 와 올려라 이비인후과하고 정신병원하고 돈 나가야 된다니까. 하루 자다 간다 생각하고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 그래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잠도 못 잘 뿐더러 감정만 상하고 감정만 상하고 그래 되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오늘 하루만 좀 덜 자지 이 생각하고 그냥 자면 돼. 사장님들 여기가 평상이 있다 그러거든요. 평상 알죠? 평평한 상. 이게 사투리가 서울 분들도 평상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거 좀 앉아 있으라. 앉아라. 영천시에서 평상을 무료로 이렇게 계곡에 설치를 해놨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7, 8월에 설치한 데인데 설치했겠나 안 했는 거 같아. 아니야 작년에 평상 갔다 온 사람들 이미. 그러니까 7, 8월 올해 6월에 갔다 온 사람 평상 없댔다. 아 그래? 근데 얼마 전에 물난리 났잖아. 아 맞네. 물난리 나고 다 떠내갔을 수 있겠다. 일단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평상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선점을 해야 됩니다. 야, 니 오늘 마이클 잭슨 같아. 마이클 잭슨. 나 마이클 잭슨 세대 아니라고. 아니 늙다고 아니 때문에. 내가 저스틴 비버 세대라고. 저스틴 비버 아나?
알지? 누군데 걔가? 물가에 집지 사는 애들. 뭐라고? 물가에 집지 사는 애들. 누가 집을 짓는데? 걔들이 원래 그게 있어. 단체 생활. 그 집을 지어가지고 새끼들 그 안에 물 가운데 댐을 만드는 애들 있어. 그게 누군데? 비버. 야무지게 먹어야지.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니? 아, 몸상 떨려. 자라. 술 취했으면 곱게 들어가 자라. 자라고. 습관 하나 잘 들이놨네, 새끼. 도실장. 무서워서 못 잠가는 거는 그게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텐트 문을 열어놨잖아. 눈이 적응되니까 이제 다 나무나 이런 게 다 보이잖아, 돌이랑. 왠지 그 사이에서 곰 한 마리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곰? 요즘에 곰 이슈 뭐 있다고 해가지고 일본에도 곰 때문에 6마리 죽었다잖아. 6마리? 아, 6명? 곰이 나오면 차는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할 게고 카라반도 안전할 거고 제일 위험한 게 나겠다 싶은 거야. 특히 또 강아지가 있잖아. 차문을 잠글까? 차문을 잠그면은 차문 잠그는 소리에 좀 놀래가지고 또 일나가지고 또 뭐라 할라 싶어가지고 그것도 신경 쓰이고. 여튼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나는 엄청 그 신기한 게 팔공산이 대구에서 올라가잖아. 내가 팔공산도 가봤거든? 근데 여기에 팔공산 국립공원이라고 초입인 게 다 산맥이 그 연결되나 보네. 그래도 지금 물이 수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수영은 제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물살이 너무 세다. 물살 세면 흙추부터 하고 떠내려가면 되지. 어? 소방차 오는데? 여기요! 여기요! 아니, 아저씨! 여기요! 여기 집 있다고 어르신들하고 애들하고 쏘여갖고. 아, 그래요? 네. 방금 또 어르신들 쏘여갖고. 남자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내판을 거짓 입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그릇에 있는 거. 아. 있는 데도 있네. 여기 이렇게 종량제 버리는 데도 있고 이쪽 그늘도 괜찮다, 그지? 아니, 그 어제도 우리가 여기를 못 봤네. 밤에 원하니까 이쪽에 볼 수가 없었지. 아니, 저기, 아, 저기는 개인 사무실이라. 차는 여기다 그냥 여기서 자고. 자, 개수대도 여기 있구나. 그리고 드디어 개수대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나무 그늘로 된 이 장소인데 여기도 지금 텐트를 치시고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식수대 같이 생겼지만 식수로는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개수대처럼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물이 많이 튀겠다. 119 아저씨가 방금 벌 떼고 가는 장면을 촬영을 하긴 했는데 아저씨가 영상을 좀 안 올려줬으면 해가지고 영상은 따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잡는 장면을 봤는데 아우, 역시 프로페셔널하게 F킬러로 자기 몸 주위를 이렇게 하면서 F킬러 불붙이하고 대한민국에 항상 뭐 문제만 생기면 119 IC들이 출동하셔가지고 대기를 해주시는 저희 소방관 공무원들 정말 멋지고 감사합니다. 이 위쪽도 있고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 여기는 물 깊다. 이쪽에는 물 깊다.
어 이제 저기 평상 내린다. 우리 평상 차지하러 가야 된다. 사장님 평상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이거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 개인이 운영하시는 네, 거예요? 아 사장님 여기 시에서 하는 것도 있다던데 그거는 다른 장소인가요? 시에서는 저 밑에. 아 밑에 쪽에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나와요. 아 올해 보니까 그 자리는 작년에 있긴 했는데 네. 올해 8층 아직 뿌리 그 자리 뿌리 많아가지고. 아 네 명요? 애기 두 명 어른 두 명요? 네 명요. 네. 또 뭐 임당 뭐 일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지금 하시면 한 4만 원 하신대요. 4만 원 하루 노는데? 하루 종일. 아. 저녁까지 노셔도 되고 네네. 밑에서 고기 구워 드셔도 되고요. 아 알겠습니다. 제 와이프랑 물어보고 아,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맛있다. 시장에서 파는 그 맛 난다. 시장에서 파는 거 더 맛있구만. 안 되겠지. 진짜 맛있다. 밀키트 끓인 거 같다. 맞지? 밀키트랑 어떻게 사방님이 끓여준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있나? 아니 내가 그 동전 두 개 줬잖아. 내가 항상 너한테 하는 얘기잖아. 모든 음식은 정상이라고. 아니 그래 도움 받은 거 인정? 아. 사실은 조금 싱거워가지고 동그란 육수? 동전 육수. 동전 육수 하나 넣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아빠 분명히 얘기했어. 안 먹으면 바라지 마. 아무것도. 잘 먹어야지. 어 이만큼 잘 먹었으니까 건강한 음식 잘 먹었으니까 나쁜 음식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아, 건강한 음식 안 먹으면 나쁜 음식 사줄 수가 없어. 방금 계곡 들어갔다 왔는데 이 계곡물이 바로 위에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저수지인지 뭐 댐인지 모르겠는데 댐에서 물 막 내려오는 게 보이던데 그래서 고인물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1급수는 아닙니다. 거품이 조금 끼는 걸 봤을 때 더럽지는 않고요. 뭐 수영은 닮았는데 제가 워낙 이렇게 1급수에 노출을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저 물에서는 막 머리를 담그고 싶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캠핑하고 있는 이 공간을 하늘 위에서 한번 Thank you.
잊지 마라. 이제 짐 정리 다 끝났고요. 와, 한여름 캠핑은 설치하게 뭐 설치도 어제 제가 밤에 해서 그런 거고, 설치나 철수할 때 멘탈 관리 잘못하시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괜히 같이 온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내 목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이 땀방울은 냉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게 좋습니다. 얼마나 갈증났는지 알아. 소방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있어도 물 한 번 안 주고, 어? 선생님, 손을 묻자마자. 아, 냉각수다. 냉각수. 무더운 한여름 캠핑. 7월 막바지 캠핑. 아, 하지 마세요. 진짜, 이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짜증을 좀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 사과하고, 이제 왜냐면 에어컨 바람이 이제 내 등을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 멘탈이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 꽃집 갱년기라서 이해한다. 자, 이번 시간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곳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캠핑 또 가야 돼, 우리 일주일 있다가. 자, 감사합니다. 안녕. 아, 지금 내려오다가 보니까 여기 입구 쪽에, 저희가 어제 밤에 오다 보니 아무것도 안 보여서 위로 올라갔는데 입구 쪽에 주차장 양쪽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 밑에가 물놀이 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공간이 있네요. 제가 치산 야영장. 치산 야영장 바로 밑쪽이거든요. 아까 저희가 차 타고 내려오면서 거기 사람들이 많길래, 아니 뭐 수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했는데 옆에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희 영상에서는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렸지만 이런 좋은 데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쪽에 근처에 인근에 사신다고 하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까지는 와볼 만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길을 사람 찾는 돈이 아니라 했더만 사람 많이 샀다니야. 자, 이상 노즈캐스터 노실장이었습니다. 아이 진짜 죽지마.